안녕하세요,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조동사 can을 준비해봤는데요. 역시나 can 할 수 있다. 그러면 할 수 없다는요? 그렇죠, cannot. 줄여서 can't이겠죠. 발음 한 번만 보겠습니다. 할 수 있다는요, can, can. 굉장히 깔끔한 발음입니다. 하지만 할 수 없다는 can't. t 발음이 들릴 듯 안 들릴 듯 들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. can, can't. 이 발음 꼭 기억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. 이 can과 can't는 조동사입니다. 조동사라고 하면 악세사리 같은 거예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그래서 예쁜 귀걸이가 있으면 훨씬 더 그 여인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조동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. 뭔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조동사입니다. can. 조동사 can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, 나 영어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조동사 can이 필요하겠죠. I can speak English. 그렇죠? 주어와 동사 사이에 딱 위치하시면 돼요. I speak English라고 하면 나는 영어를 말합니다 라는 느낌인데요. I can speak English는 나는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써 할 수 있어요 이 느낌을 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스포츠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게 다들 경기에 앞서서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. We can do it! 이런 느낌으로써 우린 할 수 있다! 이런 느낌 기억하세요? 자, 그리고 can은요, 우리 많이 쓰잖아요. 외국 가면 항상 can I have? Can I have? 이 느낌처럼 뭔가 허가나 허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You can go home now 이런 느낌으로써 너는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써 뭔가 허락 이런 느낌입니다. 해도 된다라는 느낌도 주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. Can you come with me? 나랑 같이 갈 수 있어요? 라는 느낌으로써 뭔가 허락, 가능성,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Can I have this? 저 이거 가져도 돼요? 허락, 허가의 느낌. can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can은요, 이 조동사는 3인칭이고 뭐 3인칭에 s를 붙이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깔끔하게 문장 나올 수 있는데요. 난 할 수 있어요. I can do it. 그렇죠? 자, 마이너스는요, can not을 줄여서 I can't do it. 거의 can not을 그렇게 풀 센텐스로 사용 안 하고요. 줄여서 can't do it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, 퀘스천이죠. Can he 앞으로 가죠? Can I do it? Can I do it? 뭐 can I do? 이런 상황 속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자, you can do. You can do. 그것을 you can do it. 뭐 이렇게 문장 만드실 수 있겠죠? 뒤에를 얼마든지 늘리실 수 있습니다. You can't do 마이너스고요. Can you do? 이러면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She can do. He can do. He can do. 자, 마이너스는요. She can't do. He can't do. It can't do. 자, 퀘스천은요. 자, 인토네이션. 그 말 발음의 억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질문이니까 밥 먹었어? 밥 먹었어. 이런 느낌처럼 can he do 아니고죠? 아니고 can he do? Can he do? Can she do? Can he do? 이런 느낌으로써 올려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we can do. They can do. We can't do. They can't do. Can we do? Can they do?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 바꾸실 수 있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